때로는 솔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또 진지하게 시장에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엿들어보도록 하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바로 PD님 방 열어주세요. 자, 제가 스피커로 모더레이터를 진행하고 스피커로 두 분을 함께 참여시켜드렸습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강남금융센터 황우성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황우성 차장님 오늘은 제대로 소개해드렸죠?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일단은 코스피, 코스닥이 모두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뉴욕 시장이 빠지기도 했고 뭐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간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코스피에서 윤정식 부장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집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네, 우선 전일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. 이 타이시름 매물 뭐 말로 그러니까 그냥 문장으로 깔끔하게 요약을 하자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우려감이 증대됐고 이로 인해 뭐 차이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.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. 일부 좀 팔고 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외국인들이 지금 4천억, 기관이 5,300억, 그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지금 한 3,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금융투자가 19일하고 20일 3천억 좀 넘게 매수했었는데 그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게 오늘 같은 경우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매도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쪽으로 사실 상당히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. 외국인 매도 4천억 중에 2천억이 전기전자,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5,300억 매도 중에서 2,200억 매도가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중에서도 뭐 운수장비 쪽으로 해서 약 외국인과 기관 모두 6,700억 정도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. 최근 들어서 많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팔기 편한 종목들 위주로 좀 팔고 있고요.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실적 좋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매수세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곤 있는데 이 시장이 사실은 흐름을 바꾸는 매도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일 가능성이 높고요.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. 최근 들어서 미국도 좋고요. 국내도 좋고 대형주들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추세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윤정식 부장님은 일단은 오늘은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.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자, 그러면 황우성 차장님도 궁금합니다. 외국인 매수세 지금 4월 들어서는 꽤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? 네. 저는 매우 시장은 좋은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네.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달래로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미국의 지금 공항들이 줄을 서서 3월달, 4월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, 그만큼 이제 그동안 출장 못 갔던 거 가야 되고,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, 나중에는 또 뭐 여행 수요, 뭐 리테일까지 좀 내려오겠죠. 그렇다면은, 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이 좀 아니니까 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, 뭐 타임즈나 뭐 다른 미국 방송을 보면은 공항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경제 정상화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, 이제 앞으로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거니까, 뭐, 언제까지 주가가 좋아질지는 좀 사실 뭐, 예단하기는 어렵지만, 일단 지금 좋은 상황이다.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충분히 또 글로벌리하게 경제성장 가능하니까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다. 뭐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경기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, 여기저기서, 전 세계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오늘 단기적으로 일단은 해외 시장에서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조금 위축되기는 했습니다.